것이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연이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각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퍼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살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제가 오늘 강론을 하고 싶어도 손님 신부님이 오셨고, 특히 오늘 오신 손님 신부님은 그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를 그 정년 퇴임을 하신 지가 2월 29일 되었으니까 얼마 안 되셨죠. 바로 우리 성당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삼목을 같이 할 거고, 아주 우리 성당에 복 있는 거는 이번 성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신부님 세 분하고 부제님이 함께 하는 그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라고요. 또한 그 우리 김산춘 요한 신부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그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성삼일을 맞이해서 그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월 11일, 그 다음에 18일은 4월 11일은 그 지옥 연옥편을 그 부활 특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모 영보는 18일 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성당의 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그 하시는 우리 김산춘 신부님 환영하는 박수로. 예, 소개받은 김산춘 신부입니다. 예, 저는 요즘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예, 너는 왜 사느냐? 그러고서 이제 자문자답합니다. 사는 이유는 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또 너는 왜 죽느냐? 그것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뭐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1년에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서울의 그 아현동에 있는 종교회 성당을 가는데, 그 성당에 이제 조성암 대주교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 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성당 방문을 하고 그 주교님으로부터 이렇게 한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그 주교님은 그리스 분인데 저희를 위해서 요한 크리스토모스라고 하는 성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요한 그 우리는 요한 금구라고 보통 많이 그러죠. 그 요한 금구 성인이 하느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구 성인이 하느님께, 하느님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면 너는 나를 그리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에요. 모두들 외우고 계실 정도로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하는 요의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금구 성인이 극진히 또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요 극진히 너무나라고 하는 요 말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 할 때요, 극진히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요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에 그리스어는 에이스텔로스라는 용어인데요. 요 텔로스라는 말은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끝, 마지막 끝. 그래서 그 그리스 말로 우리가 사랑하다라는 이 동사를 보면은 아가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포. 여러분들은 이제 아가페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명사고 아가페는 동사는 아가포인데 그 글자를 보면은 아로 시작을 합니다. 알파 아로 시작을 해서 오 오는 사실은 오메가를 뜻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아가포라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동사이죠.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많은 경우에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스처럼 배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도 유행가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말 노래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 나는 사람이 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달려왔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 누가 또 물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프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가장 깊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내 몸과 내 피를 주마.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하늘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안다면 어찌 나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성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은총의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하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부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용감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국민을 섬기고자 애쓰는 정치인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모든 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는 사순식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치와 사랑이 깃든 아름다운 패밀리 센터를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 아틀랜타 김대건 성당에 패밀리 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형제적 사랑과 나눔으로서 일치와 사랑이 깃든 아름다운 패밀리 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미사 중에 이솔레 홍로사리오, 이기오 암브로시오, 아브라함 부제님, 또 김상욱 프란시스코의 영역권의 건강을 위한 미사, 연미사로 김무창 마테오의 임상규 사무엘, 이선옥 수산나 김철수 방지거, 김태영 레오, 서정호 바오로, 오영숙, 정선배 말세리나, 최명순 로사의 길을 맞이해서 다 함께 연미사로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사순시기를 보내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전례입니다. 봉헌성가는 212번, 221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그레고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원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 앞에 하여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모시라 감지한사오나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성차의 성가는 174번과 498번입니다.
8시 미사, 10시 미사 성가대들이 성주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준비시켜서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의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예, 지난 한 주 동안 하셨습니까? 오늘 2차 헌금, 가톨릭 성지를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교구의 신학생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성당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이주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일어나셔서 어디서 오셨는지 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쪽에 뒤에 분 먼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방문 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축하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광일이고요. 지금 통신교리 공부 중에 있고 아마 다음 달에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집사람이니까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에 분. 네. 네, 지금 같이 지내는 분이 계셔서 따라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철원이고요. 오늘 참 성당에 처음 와봅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신가요? 네. 새로 오신 분도 안 일어나셨나 봐요.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예.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냥 쑥스러우신가 봅니다. 저희 이따 친교실에 같이 오셔서 예, 같이 본당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고요.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동안에 금욕도 하시고 단식도 하신 그 나눠드린 저금통 예, 그게 이번 부활 성야 미사와 부활 축일 대축일 미사 때 봉헌할 때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요. 이번 성 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와 주일날 봉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시에 기례 인도자이신 성모님 코리아 아치의 생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아까 주임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손님 신부님 김산춘 요한 신부님의 단테 신곡 사순 특강이 이번 수요일 10시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사랑의 무료식품 아마 85박스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목요일 1시에 본당 주차장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성 주간 동안 금요일부터 9일 동안 하느님 자비하심을 구하는 9일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문은 사무실에 오시면 한 분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저희 기도도 있었지만 신자들의 기도 있었지만 패밀리 센터 건축 관련해서 공청회가 4월 7일 이미 여러 번 홍보해 드렸는데요. 관심 있는 교우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5월 12일 정오에 있는데요. 아마 친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뿌리시디움 창단이 있겠다고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소년소녀들 위해서 좀 권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년, 청소년부에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여름 신앙학교 동안에 신앙학교 텃밭에 모종을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교우님들이 집에 여유분의 모종들이 있으면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아직도 저희 교무금, AA기금 미처 신청하신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한 주간 성주간의 예절 주보 잘 보시고 성주간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기쁜 부활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분들이 이 성주간에 새롭게 영세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25명 되시는데 그 다음 주 한 달 후에 또 일체 예식자 또 7명 있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새로운 신자가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좀 성주간에 특별히 특별 지향으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을 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21번입니다.